어렸을 때 적은 일기, 과거 사진은 물론 전화번호와 직장 주소 등 개인정보까지 모두 공개된다면 어떨까요? 연예인 얘기냐고요? 뭐 맞아요.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. 꾸준히 온라인을 이용해온 세대들은 자신도 모르게 개인정보를 흩뿌리고 자라왔어요. 블로그, 카페, SNS 등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서요. 지금 이 순간에도 내 개인정보가 구글링 될 수 있다는 거죠. 온라인상에 자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삭제 요청할 수 있는 이른바 잊혀질 권리는 몇 년 전부터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올랐습니다. 해외에서는 잊혀질 권리를 두고 프랑스와 구글이 법적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요. 프랑스 정보보호기관인 정보자유국가위원회는 구글에게 온라인상에 잊혀질 권리를 유럽 연합 뿐 아니라 전 세계로 확대 적용하라 라고 명령 내렸습니다. 하지만 구글은 이에 반발하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어요. 표현의 자유 침해와 검열 등 독재 정권인 일부 국가에서는 악용의 소지가 있다라는 주장을 내세운 거죠. 우리나라는 어떨까요?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부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정정, 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죠. 먼저 구글을 켜고요. 자신의 이름과 자주 쓰는 아이디 등을 검색해보세요. 지우고 싶은 정보를 발견하면 게시물을 삭제하는 게 먼저겠죠. 직접 삭제하거나 각 게시물이 올라간 사이트 웹마스터에게 연락해야 합니다. 게시물을 삭제했는데 구글 검색에 또 나온다. 이때는 구글 검색 고객센터로 접속합니다. 구글에서 정보 삭제 페이지로 가서 정보 삭제 요청을 하면 돼요. 이를 도와주는 인터넷 장의사들도 있어요. 비록 돈은 들지만요. 이 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내역을 통합 조회하고 탈퇴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아직도 남일 같다고요? 지금 당장 검색해 보시라니까요.